하나, 둘, 셋. 네, 어스백, 긱백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가 기타를 사면은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긱백인 것 같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꺼낸 어스백입니다. 콜트의 어스백이고요. 아마 최신 모델일 거예요. 2021년 모델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스백하고 디자인적인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세팅은 거의 만지지 않은 상태. 네, 가방에서 그냥 꺼낸 상태인데, 아마 저희가 구입했던 낙원상가에서 조금 트러스로드 정도는 돌려 주시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돼요. 네. 드레드넛 바디이고요. 새틴 피니시죠? 자, 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커는 띄도록 할게요. 네, 피크가드에 붙어있던 스티커입니다.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이고요. 제누인 본너트 앤 새들, 네, 뼈로 만들어진 너트하고 새들, 네, 그리고 도브테일 넥조인트, 무려 도브테일, 그리고 스캘럽트 엑스브레이싱이 들어갑니다. 스캘럽트 엑스브레이싱이에요. 그 다음에 스쿱트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약 4, 5mm 정도 파여서 더 낮은 위치로 핀이 박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브릿지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새들 뒤쪽의 현을 좀더 깊게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 핀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핀이고요. 현은 EXP16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엘릭스 껴졌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 헤드 그리고 비니어 디자인입니다. 로즈우드로 보이는 비니어가 올라와 있고요. 네, 콜트 로고도 펄로 박혀 있습니다. 네, 스티커 아니고 펄이고요. 여기도 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드 바인딩이 지금 보시면 색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하얀색이 아니라 살짝 아이보로이드도 아니고 톤 다운된 그런 회색이 살짝 도는 그런 하얀색입니다. 그게 나쁘지 않아요. 네. 지판 나무와 브릿지는 조금 메말라 있습니다. 기름칠을 해주고 싶네요. 자, 반짝여서 잘 보이지 않는, 네, 톨토이즈 픽가드입니다. 픽가드가 되게 괜찮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테일러보다 더 괜찮은 픽가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운드홀의 디자인입니다. 꽤 많은 메테리얼이 들어갔고요. 청자개 가운데 있고, 그다음 PVC들이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바인딩으로 이쁘게 마감을 해주었네요. 자, 옆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기타 바디하고 그 다음에 넥하고의 색깔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그래도 신경을 써서 토너를 좀 일치시킨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나무 색깔 좀 다른데요. 네, 여기 아마 요 색깔이 좀더 연한 색일 거고, 여기 스테인을 좀 그래도 많이 올려가지고 측판 그리고 바디하고 색깔 일치감을 좀 많이 준 디자인을 신경을 좀쓴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마호가니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합판입니다. 합판 마호가니이고요. 사필린지 마호가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진 않고요. 뒤쪽에는 바인딩이 그냥 한 피스 바인딩으로 앞쪽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심플하게. 네, 뒤쪽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선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살짝 선이 들어갔는데 뒤쪽 사이드는 그냥 싱글 바인딩 하나 들어가게 된 것 같네요. 포지션 마크, 위쪽에서 봤을 때 포지션 마크인데요. 네, 약간 마감이 지금 보시면은 긁어낸 듯한 그런 네, 양산형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네, 이런 연결되는 마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금액대를 생각하면 뭐 이해는 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마감을 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먼지를 한번 닦아 볼게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넥 조인트 네, 바인딩 살짝 아쉬운 느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뽑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 기타에서는 볼 수 있는 정도의 마감인 것 같습니다. 자, 헤드머신. 자, 문제의 헤드머신이고요. 이 손잡이는 끈적거려질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나크 구형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 이렇게 때가 나오는 것처럼 끈적끈적하고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거 만약에 물티슈 같은 걸로 닦기라도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좀 추후에 좋지 않은 소재랄까요? 이게 똑같은 소재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재에 나중 되면은 되게 끈적거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아마 헤드머신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세팅 피니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느낌 좋고요. 스트랩핀 실버로 박혀 있습니다. 네, 합판이긴 하지만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잘 뽑힌 나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입니다. 한 피스, 두 피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 선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데 칠로 잘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네. 3피스 넥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네, 마감 갖고 있습니다. 네. 긁은 듯한 그런 느낌들 그대로 살아 있고요. 네, 하나, 둘, 셋. 반음 튜닝 하겠습니다. 현고는 반음 낮췄을 때 2.8에 2.4고요. 네, 딱히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제가 세팅을 하기 전입니다. 네, 이제 뭐 파츠도 좀 바꾸고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이 기타는 제가 좀 많이 만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원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가지고 세팅 현고 정도만 조금 낮추고 핀 바꾸고 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좋네요. 스트럼이요. 굉장히 댐핑이 많이 있는 느낌인데 현고가 아무래도 좀 높으니까 댐핑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콜트가 그래도 타사 비슷한 금액대 브랜드 비슷한 금액대 주력을 하는 타사 브랜드들보다 조금
풍성한 편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리가 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는 좀더 넓게 퍼져 있고 풍성하다. 그리고 디바디가 잘 그래도 표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번과 4번 사이를 너트 새들까지 쟀을 때 정확히 645mm, 645mm 그랬을 때, 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장력감은 아니고요. 다행히 연주했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튜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튜닝 하니까 12프렛 6번 줄 3mm 그리고 1번 줄 2.5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인토네이션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네, 어스펙 잘 보셨고요. 이 기타는 이제 당분간 저와 함께 올해 연주가 될 것이고요. 세팅을 좀할 거고, 그리고 저에게는 약간 평균 국민 기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앞으로 연주하는 샘플의 앞부분에 이 녀석의 소리가 같이 첨부되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타가 괜찮아가지고 가성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저랑 같이 쭉갈것 같은 그런 어스펙이었고요. 또 다음에 더 멋있는 기타들과 함께 리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